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토트넘의 핵심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의 프리시즌 정규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토트넘이 케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엄청난 실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은 케인을 팔 생각이 없다. 또한 토트넘 핫스퍼 관련 공신력 1티어급으로 평가받는 폴 오키프는 맨체스터 시티가 해리 케인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를 이적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훈련에 불참한 해리 케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리면서 해리 케인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을 암시했었죠. 그런데 케인 선수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훈련에 불참하기는 했지만 결코 훈련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는 해리 케인 선수의 훈련 불참과 그에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핫하게 흘러나왔었습니다. 뭐 워낙에 토트넘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절대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해리 케인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케인 선수를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리 케인 선수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라스테어 골드 기자는 케인 쪽 측근에서 토트넘과 케인이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소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했고, 또한 골드 기자는 풋볼 런던의 토트넘 팟캐스트를 통해 해리 케인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새로운 계약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인이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토트넘은 케인에 대해 바이아웃 조항을 넣을 생각이 없다면서, 만약 토트넘과 케인이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바이아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적은 거의 힘들어지는 종신계약급 재계약을 100%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 알라스테어 골드 기자의 명성과 공신력이 워낙에 신뢰성이 있는 편이라서 토트넘 팬들은 뭐라고, 난 이런 소음 좋아, 히어로에서 제로로 그리고 다시 히어로로 라는 등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골드 기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네임드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디마르지오 사단의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해리 케인 다음 플랜 B가 없다. 올여름 케인의 영입을 무조건 성사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토트넘은 케인이 떠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많은 스트라이커를 지켜보고 있다 라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어떻게든 케인의 영입을 성사시킬 것이며 토트넘은 케인과의 재계약이 아닌 다른 스트라이커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국 재계약을 할지도 모른다의 골드 기자와 맨체스터 시티가 무조건 영입한다는 로마노 기자의 정면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꽤나 신뢰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무조건 믿기는 좀 힘들겠지만, 사실 케인 입장에서는 토트넘과의 재계약,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놓고 양쪽 모두 고려하고 있는, 즉 양쪽 기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이 케인을 놓고 엄청난 가격 줄다리기를 남은 이적시장 기간 동안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해리 케인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